이것을 찍고 있는 시큐리티 그 보안요원의 손을 내리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KBS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잠깐 중단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저 시큐리티 그 아니, 얘기를 왜 하는데 그렇게... 왜 그걸 왜 손가락질하고 삭제질하면서 이럽니까? 중단하세요. 아니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저를? 아니 저는 막을 권리가 있어요. 중단하세요.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시큐리티 직원들 공격당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양 간사들이 공이 총량을 제한하자고 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 이 한 답변 하시는데 벌써 예, 거의 한 답변 하는데 4분 5분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양 간사께서 총량을 정하자고 해서 아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니 뭐 마음대로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아니, 또 잠깐만요. 그거를 제시하십니까? 참고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증언 부원하면 막는다고 했고 지금 증언 부원, 증언 부원하고 다른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거 안 꺼져. 그만하세요.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하세요. 증언 부원 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지금 이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듣기 싫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듣기 싫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저 공역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아닙니다. 내리세요. 손가락이 아니라 지금 참고인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리세요. 스크린을 지금 제 질의 시간입니다. 아니, 그리고 계세요.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하고 계십니다. 아니 박증권 위원님 계세요. 잠깐 계세요. 그러면 먼저 중단하고 아, 제가 총량을 정하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제가 중단하고 얘기하는데 참고인이 왜 저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의 질의를 했는데 4분 5분을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박증권 위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증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4분 5분 지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 그 정의 시간 했습니다. 저 그런 지침 안 받았습니다. 증언 부원하고 아닙니다. 저 참고인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아니 저 아니,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왜 제 질의 제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지금 제 제안하시고 계십니까? 돌아가세요. 아 듣기 싫으세요? 아니, 잠깐만.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데 지금 듣기 싫으세요? 질서 유지해 주십시오. 네. 아니 잠깐 계세요.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계세요. 참고인 제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놓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참고인 밀어버려? 이거를 안 밀었어요. 만약에 뭐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사업은 한다고 지금 제시하고 저기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마이크 끄세요. 참고인석에 마이크 끄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늘 이렇게 비상식적인 예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들어가세요. 참고인 제자리로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세요. 잠깐만 대기하십시오. 네. 잠깐만 다시 말씀. 네.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중량을 다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편파적인 답변을 길게 허용하는 것을 제재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진숙 그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공적으로 한 몇 번 뵌 사이인데 종군 기자로 유명하고 뭐 기자 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8년 방송장학 때 굉장히 고생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르다고 너무 지금 다른 기준들을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양승동 사장 때는 그렇게 관대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2017년, 18년에 집권당과 언론노조의 언론장악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고 야비하고 반인권적이고 그건 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시간 더 주셨어요. 제가 시간 딱 쟀습니다. 지금 그만하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아까 지금 보셨는데 왜 지금 또 끊으십니까? 끝났어요. 참. 그리고 저 허위 사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허위 사실 한 거 없고 팩트만 얘기하고 허위 사실 했다고 하면은 고소하면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2017년, 18년에 아니, 시간 입이 10개가 있어도 집권당과 언론노조는 저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네네. 네. 자, 저기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름이 뭐지? 저 사람? 아 잠깐만. 이름이 뭐야? 김규형, 강규형. 자, 강규형 참고인이죠? 참고인에 대해서 퇴장을 명합니다. 나가십시오. 네, 나가십시오. 네,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 나가십시오. 네. 양심 좀 갚으십시오. 예, 증인 채택. 아니,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여야지만. 아니요. 태도가요. 민주당 지금 못 들으셨어요? 뭐가 핍박을 합니까? 아니 그분들은 태도가 저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참 어제 유감스러운 사태인데 어제 우리 참고인을 우리 위원장께서 이제 대장시켰습니다. 대장시키고 또 오늘 우리가 추가로 참고인을 한 번 더 부르려고 간사 간 협의까지 끝났고 또 합의됐는데 투표를 통해서 어제 했는데 합의했어요? 예. 무슨 합의를 합의했잖아요. 합의했다. 예. 누구를요? 강규형 교수, 강규형 누구요? 강규형 참고인. 그분을 합의하셨습니까? 했었죠. 했는데 그렇죠. 어저께 그분은 했었죠. 퇴장 당했고 그런데 네, 다시 안 하기로. 자 위원장님. 20초하고 딱 끊으세요. 김영 간사님은 2분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규영 참고인이 어제 퇴장하면서 우리 종교는 위원장님실 아마 보좌진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모욕과 급박을 받았다고 상당히 그 신변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진실을 조사해 주십시오. 예. 자, 이 사안은 저는 최영두 간사께 매우 섭섭합니다. 그분이 제가 회의 끝나고 나가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돌진하면서 삿대질하고 그건 못 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무리 여야가 정파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저는 위원장에게 그렇게 기다렸다가 삿대질하고 저에게 달려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그거는 얘기 안 해주시고 저는 최영두 간사님께 이런 위원장 무시와 본인들이 부른 참고인에 대한 한없는 애정 표현에 대해서 매우 섭섭합니다. 왜 그 한쪽만 얘기하십니까?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저야말로. 아니, 그분은 어제도 저 들어가실 때 온몸으로 샤우팅, 그 다음에 답변 투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솔직히 동의가 되셨잖아요. 마음으로 그분의 퇴장이. 그런 사람, 그런 분 봤습니까? 참고인이. 아이 그걸 얘기를 왜 옛날 고리짝 얘기를 예 하십니까? 그 대안도 본인이 내셔놓고 됐고요.